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허락하신 이 새날에 제일 먼저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져서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인데 그래도 새벽길을 걸어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이 참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이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오늘도 빈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더 받고자 함이 아니고 더 얻고자 함도 아닙니다. 주님의 손을 이 빈손으로 붙잡기 위함이며 주님과 오늘 하루를 함께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빈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오늘의 하루길이 화창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정겹고 하는 일이 즐겁고 가는 곳이 평안한 그런 하루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두 손에 풍성한 열매가 들려 있도록 오늘 하루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이끌고 힘겨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동이 튼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딜까 걱정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뜨고 환자를 돌보느라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보호자들, 가족들을 또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병세가 호전되게 하시고 고통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감사한 이 아침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너무도 낮아져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마련되고 실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많은 이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여 주셨는데 정작 이 나라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젊은 부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명을 낳는 일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 낳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이 나라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교육하는 문제, 취직자리를 찾는 문제, 내 집 마련의 문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문제 등 정말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게 하셔서 모두가 자신이 받은 생명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본으로 보이신 나눔과 사랑, 희생의 정신이 꼭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지독한 경쟁이 아닌 사랑과 희생을 통해, 빼앗음이 아닌 나눔을 통해 이 땅이 살만한 땅이 되고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산율이 낮아짐과 함께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어린이의 수도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으로 교인들의 수도 급감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구원받는 아이들이 계속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교육과 봉사 섬김의 사역에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을 여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깝게는 배우자와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친척, 친구, 지인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생일벗 그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을 결심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하시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가 참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듯이 사람들의 모임도 역시 교회가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번의 위력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들의 모임, 진실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와 마음을 향합니다.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앗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과 딤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앗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우리는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아하스는 아주 그 이스라엘 유다 왕이죠. 남 유다의 왕 중에서는 가장 어두운 시절, 하나님의 관계에서 본다면 가장 어두운 시절에 살았던 왕이었고 나라를 백성들을 참으로 고난과 비탄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람 사람들이 와서 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약탈을 해갔고 또 북이스라엘이 또 와서 약탈을 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 오늘 본문 또 역대기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열왕기라든지 다른 곳을 보면 이러한 이사야서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아하스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살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리아가 이제 팽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변 나라들이 연합을 하게 되는 아시리아의 팽창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게 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것을 듣지 아니하는 그 동맹에 결성하지 아니하고 동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시리아에게 의존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하나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어떤 하나의 그런 그 정책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역대기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어떤 상황이나 정황보다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느냐 아닌가 하느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파헤쳐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적인 어떤 판단, 큰 강대국 사이에서 지금 강대국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아시리아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변의 아람이라든지 또는 에돔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결성해서 대항하자라고 하는 그런 외교적인 전술을 피고 있을 때 이 아하스 왕 유다의 아하스 왕은 도리어 큰 나라에 붙어서 우리가 생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폈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 역시 그 동맹에 참여하려고 했다가 하였는데 그 동맹에 참여하였는데 지금 유다가 거기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징벌을 하고 또 정복을 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아하스의 그 유대 백성들이 결국은 군사들이 패전을 하게 되었고 잡혀가게 되는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잡혀가다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와 또 결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에 의해서 그들이 풀려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어제 본문에 나왔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백성들이 이제 겨우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후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제 도와주기를 이제 아수르 왕에게 아시리아 왕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제 드디어 정확하게 그 대국 당시 팽창하고 있었던 아수르에 의존하는 정책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자, 아수르 왕이 도와주면은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기를 원했는데 그 사이에 이미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음을 17절, 18절이 보여줍니다. 우선 에돔 사람들이 와서 에돔 사람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또 사람들이 잡혀가는 상황이 되었고 또 18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또 침략을 당해서 땅을 빼앗기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17절을 읽습니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이 에돔 사람들은 사실 솔로몬 시대 이후로부터는 통제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의 통제 아래 있었던 유다의 통제 아래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호람 시대에 잠시 반역을 하긴 했지만 또 아마샤 시대에 다시 또 에돔을 정복해서 에돔을 나름대로 어떤 그 수하에 두고 있었던 통제 아래 두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 에돔이 이제는 반역을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치러 올라와서 유다를 공격했고 또 백성들을 사로잡아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통제 아래에 있었던 에돔이 계속해서 반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리어 우리의 백성들을 잡아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18절을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딤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 살았으니.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 시대에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죠. 여호사바 시대에는 역대 17장을 보면 이미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또 오시야 시대에는 26장을 보면 또 평정을 해서 유다의 성읍들을 그곳에 더 펼쳐놓았던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다윗 이후에는 정말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질이 멸렬한 그런 민족이었다고도 보여지는데, 이제 블레셋이 또 다시 강성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많은 땅들을 빼앗기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좋은 땅에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가 지금 온통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아하스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앗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전언을 보내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돔이 공격을 해오고 그리고 블레셋이 공격이 오는, 지금 상대도 되지 않던 민족들이 더 이상은,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더 강성해져서 그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유다왕 아하스는 다른 진단을 내렸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역대기는 이렇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적고 있는데 19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앞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침략해 들어와서 자신들의 동족이기도 했던 20여만 명의 사람을 끌고 가다가, 노예로 끌고 가다가 오데세 예언을 듣고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시기 위함이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런 환란들, 그리고 계속되는 그 땅의 빼앗김, 그리고 또 백성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역대기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다시 주목하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아하스 왕이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망령되게 행하였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앗수르 왕에게 도와주기를 그렇게 간구했는데, 그러면 아시리아가 과연 그의 예상대로, 아하스의 예상대로 와서 도와주었는가? 북이스라엘을 평정하고, 그리고 시리아 아람을 평정하고, 또 에돔이라든지 또 블레셋 지역을 평정하고 하였는가? 실제로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다 점령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평정을 하고 또 그 나라들을 셋으로 나누기도 했고, 또 아람을 정복해서 또 그 땅을 넷으로 나누고,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결국은 아시리아가 한때 그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아하스 왕의 예견이 맞기는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본다면 아하스 왕이 생각했던 그 정치적인 구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결국은 팽창하고 이 지역의 맹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 맞아떨어지기는 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유다도, 암몬도, 모압도, 에돔도 모두 복속이 되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그 지역의 나라를, 온 땅을 다스리는 큰 나라가 되는 것은 맞았습니다. 아하스의 예상이 맞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적절한 외교적인 전술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 그 편에 붙으면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외교적인 전략이었고 나름대로 판단도 잘했습니다. 어떻게 정세가 이루어질지 잘 파악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믿었던 아시리아가, 아수르가 이 유다를 그렇게 충성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돕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대우해 주지 않았다, 동맹국으로 여겨주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속국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공격을 하였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유다 역시 공격을 받는 처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21절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다 빼앗겼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것도 빼앗겨,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귀중한 것들도 다 빼앗겼고, 왕궁에 있었던 것도 다 내어주었고, 심지어는 방백들의 집, 그러니까 관료들의 집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까지도 다 내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수르 왕에게 그것을 바쳤지만 그러나 큰 유익이 없었다. 그 나라가 왕성해지거나 다시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복속된 국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자, 이것을 곤고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 이렇게 곤고해졌을 때, 이게 속국으로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조공을 바쳐야 되는, 계속해서 빼앗기는 상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상황. 그런데 그는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어떻게 범죄하였느냐?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심지어는 나중에 이렇게 곤고한 상황이 되자, 아, 이 다메섹에 있는 그 신들, 다시 말하면 아시리아의 신들이 결국은 우리를 점령하고 또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게 되었으니까 이 다메섹의 신들이 우세하다, 더 센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에게 제사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신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고 있다. 더 높으신 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들은 지금, 아하스는 도리어 작은 그런 인간이 만든 신들에게 도리어 정복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두 왕의 모습이 대조가 되는데, 아마샤의 경우에는 에돔을 치지 않습니까? 에돔을 정복하고 돌아오는데, 에돔을 정복하고 돌아오면서 그 정복했던 그 땅에 있었던 에돔 신상을 가져다가 그것을 또 숭배하는, 자기가 정복해서 이긴 그 나라 속에 있는 그 신상을 가져다가 또 경배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이 경우는, 아하스의 경우는 또 자기를 이겼다고 생각되는 그 나라의 신에게 또 뭔가를 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 이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났고, 하나님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가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공식이라고 할까, 신앙의 공식,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유다 백성이 살아가는 신앙의 공식이고 삶의 공식인데, 그것을 깨뜨렸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다른 신에게 한눈을 팔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서 도와주기를 원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도와주기를 원했느냐? 아수르 왕에게 도와주기를 원했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또 누구에게 도와주기를 원했느냐 하면 다메섹의 신들에게 도와주기를 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것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아하스 왕과 관련해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사야서 7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강하게 권면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께 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나는 이사야서 7장 12절이죠. 나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겠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정했을까? 이것이 지금 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을 그는 거부합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의 그 신앙은 완전히 하나님을 적대하는 관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반대로 향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나에게는 그냥 보여지는 승리하는 것, 승리하는 그 자체,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내가 보기에 도울 수 있는 그 자체, 그것에 의지하지,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지하지 않는, 지금 이 다메섹의 신들은 승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지하겠다는 것이고, 또 아수르 왕도 지금 강하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에서 힘이 보이는 곳에 의지는 하지만 그 힘이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는 나는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 모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현실주의적인 그런 태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아하스는 아주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상황을 보여 그런 삶을 보여주는데 24절과 25절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완전히 깜깜한 어둠 속으로 치닫고 있는 이 왕의 모습입니다. 유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신앙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26절 27절입니다 아하스의 남은 시종과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느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철저하게 어두워졌던 그런 신앙의 자리, 그리고 유다의 그런 모습,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더라. 이 말씀에서 또 다른 희망을 갖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 나라, 또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 이 아하스의 왕은 참 안타까운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것을 부여잡으려고 노력했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것들에게 손을 내밀고 붙잡으려고 했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던 그런 참 안타까운 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다른 것인 것 같아서 다른 것을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